자, 우리 혜원 양. 켜주시죠. 아, 화면이 안 켜졌습니까? 네. 아, 예. 알겠습니다. 오케이. Thank you for letting me know. F21 단어였습니다. 새로운 책이 시작되는 부분. 오케이, 새롭게 알게 된 단어는 뭐가 있을까요? 스파게티. 응? 스파게티. 어? 그래요? 다른 건 다 알고 있었고. 자, 시작하겠습니다. Words. First. Words. Woods 같은 말. 됐습니까? Words. 얘하고 뭐 같은 말이다. 읽어볼까요? Forest. Forest. 이거 어디서 만나본 적 있죠? 됐습니까? Forest하고 Woods하고 같은 말이고 그 다음에 Woods가 있으면 Wood도 있겠네. Wood는 나무란 뜻이야. 됐습니까? 그러면 나무들이 있으면 숲이 되겠지. 그래서 나무는 뭐고? 나무는 Wood. 숲은 Woods인데 같은 말이 뭐다? Forest 였죠. Forest. Okay. 도대체 뭐 어떤 책의 이용이, 내용이 어떤 거길래 Woods가 나올까? Okay. 단어를 보면서 책 내용이 어떨 것 같아 라는 걸 미리 예측해 볼 수도 있겠죠. Bath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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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Okay. 얘는 합쳐진 말인데 뭐하고 뭐하고 합쳤을까요? Bath. 하고 Bath의 뜻은 Bath. Room의 뜻은 방. 오케이, 그래서 Bathroom이 된 겁니다. Read. 오케이, 무슨 시죠? 하다시. 하다시니까 얘는 실제로 쓰일 때는 뭐 이렇게 바꿔서 쓸 수도 있고요. 또는 이런 거 앞에다 붙일 수도 있고요. 그 다음에 여기 이런 게 붙어 있을 수도 있겠죠. 그쵸? 그쵸? 어떨 때 이런 게 붙어 있죠? 그녀가 읽는다. 네. 그가 읽는다. He reads. 그것이 읽는다. It reads. 네. 하지만 내가 읽습니다. I read. 네가 읽습니다. He read. 우리가 읽습니다. We read. 그들이 읽습니다. They read. 이럴 때는 그냥 두가 들어있는 형태죠. 기억나시죠? 네. 계속해서. Vegetable. Vegetable. Vegetable 아니고요. Vegetable.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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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슨 씨죠? 이름씨. 이름씨면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야 되겠네. 셀 수 있어요. 그래서 한 가지 채소가 있을 때는 vegetable. 오케이, 여러 가지가 있을 때는 vegetable. 이렇게 했습니다. Have a dream. Have a dream. Have a dream. 오케이, 뭐 채소도 나오고 꿈꾸는 것도 나오고 뭐 책을 읽는 것도 나오고 도대체 책 내용이 뭘까? O'clock. O'clock. 그래서 6시 정각. Six o'clock. 6시 정각에. Six o'clock. 오케이, 이렇게 하면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또는 몇 시에라는 표현은 영어로 어떻게 하죠? What time? 그렇죠. At 6 o'clock은 when이나 what time에 대한 대답이네요. 계속해서 Kitchen. 전에 또 아픈 단어들이 또 나오고 그렇지. Go back. Come back. Return. Come back. Come back. Okay.
come의 뜻은 come의 뜻은 올다. 그럼 반대말은 갔다. 영어로 go. go겠지. back의 뜻은 여러 가지가 있는데요. 뭐 이런 뜻도 있어요. 그러니까 그래서 무슨 뜻이었죠? come back. 돌아오다. 되돌아온다. 어디 갔다가 컴백한다. 갔다가 컴백하는 거. Come back. 아. Soup. Soup. 오케이, 무슨 씨죠? 이름씨. 이름씨면 셀 수 있는지 없는지 따져야 되겠네. 셀 수 없죠. 그러니까 누구하고 똑같은 이유로 water, 물하고 똑같은 이유로 togeth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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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ogether. 오케이. 한번 읽어볼까요? come together come together 뭔 뜻일까? 함께 가자. 얘가 뜻이 오다. 같이 온단 말이죠. 같이 다 함께 온다. 다 같이 온다. Come together.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떻게 오는데? 어, 같이 가요. 같이 옵니다. 어떻게 온다고? 같이. 그래서 무슨 시? 어찌시. 어찌시네요. 어찌 온다고? 같이 온다고요. 오케이. bedro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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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합쳐진 말이죠? 뭐하고 뭐? bedroom. bed의 뜻은? 침대. 침대에 있는 방이죠. 자는 방. 네, 침대. there are. there are. 자, 그러면 이렇게 한번 볼까? 한번 읽어볼까요? there are books. there are books. 이것도 읽어볼까요? There are people. Okay, there are books는 무슨 뜻이죠? 여러 개 책들. 책들이 있다. There are people은 여러 사람들이 있다. 사람들이 있다. 자, 일단 there에 대한 얘기 먼저 할게. There의 뜻은 무슨 뜻도 있고 거기에 거기로 거기에서 라는 뜻도 있고 그 다음에 아무 뜻도 없이 이게 뭐죠? 얘 무슨 동사죠? 비동사. 비동사에 두 가지 뜻? 있다 있다. 근데 이렇게 되어랑 비동사가 같이 쓰이면 비동사의 뜻은 둘 중에 무슨 뜻으로 쓰겠다? 있다. 됐습니까? 그 다음에 books는 안만 길어봤자 they. they죠. 여럿이니까 people 안만 길어봤자 they. they. 그렇죠. they. 이걸 왜 따져보냐? 비동사의 종류는 am, is, are가 있는데 왜 여기에 there am도 아니고 there is도 아니고 왜 there are 써야 되냐면 여기에 이런 것들이 있다고 얘기하기 때문이죠. they랑 같이 쓰는 비동사는 they am도 아니고 they is도 아니고 they are죠. 그래서 여러 개가 있다고 할 때는 there are 써야 되는 거예요. 그리고 여기에다가 여러 개의 물건을 뒤에다가 여기다 놓으면 돼요. find. find. 자, find의 뜻은 찾다라는 단어가 또 하나 더 배운 게 있는데요. 그 녀석하고 find하고 차이점은 find는 어, 여기 있구나 하는 거예요. 두리번 두리번 하는 게 아니고 두리번 두리번 하는 거 배웠는데 뭐였더라? 어딨지? 하면서 찾는 건 뭐였어요? look for. look for. 이거는 두리번 두리번 하는 찾다예요. find는 어 여기 있구나라고 찾은 거예요. 다 둘이 다른 우리 한글로 쓰면 이것도 찾다고 이것도 찾던데 분명히 다른 행동입니다. 됐습니까? 오케이. 어디 있지 하는 건 뭐라고요? look for. look for. 어 여기 있구나 하는 건 find. find. 오케이. 다음 녀석. 스파게티죠. 스파크헤티. 스파게티. 스파크헤티 아니지? 스파크헤티. 오까이 소리가 스파. 스파.
그, 해, 스파크 해, 티. 이렇게 생겼어, 생긴 게. 이거 한꺼번에 외우려고 그러면 이거 어떻게 어려워서 어떻게 배워. 그치? 스파, 그 해, 이거 좀 있으면 되겠네. 해, 티 붙여놓으면 되겠다. 쓸 수 있죠? 쓰기 연습됐죠? 네. 스파게티. Eat. Eat. 무슨 시죠? 하다시. There is. Okay. 그러면 이번에는 이거 한번 읽어볼까요? There is a book. Okay. 그 다음에 뭐 할까? There is soup. 오케이. Okay. 그래서 there is a book의 뜻은 하나의 책이 있다. 책이 있다. There is a soup의 뜻은 스프가 있다. 국이 있다라는 뜻이겠죠. A book. 한번 길어봤자 it. soup. 한번 길어봤자 it. 셀 수 있는데 한 개면 it이죠. 셀 수 없는 건 어차피 셀 수 없기 때문에 it이죠. it이랑 같이 쓰는 비 동사는 it이죠. 대열의 두 가지 뜻 거기에 라는 뜻도 있지만 아무 뜻 없는 거 대신에 얘 뜻이 뭐가 되도록 만든다? 있다 이다가 아니고 있다란 뜻이 되도록 하겠다 라는 뜻이 있고 여기서는 거기에 라는 뜻으로 쓰인 게 아니고요. 오케이. 어, get up. 그래서 get은 무슨 뜻이죠? 당연히 하다시죠. get up의 뜻이 뭐였어요? 일어나다. get은 그럼 무슨 뜻이겠어요? 맞다. 오케이. 그래서 나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I get up. 오케이. 그녀는 잠에서 깨어납니다. She gets up. 하다시니까 지금은 do 들어있겠죠? 근데 그녀가 뭐 한다, 그가 뭐 한다 할 때는 뭐가 들어있어야 돼요? Does. 그래서 그녀가 잠에서 깨어납니다. She gets up. 고백. Okay. 바다가 뭐예요? Go. 그래서 되돌아오다는 뭐였어요? Come back. Go back. Red. Okay. 무슨 시죠? 이런 시. 세수. 없어요. 오! 그렇죠. 전에 가르쳐줬는데. 그 말은 이렇게 쓰지 않는다. 오케이. 그래서 빵이 있습니다. There is. 그렇지. 셀 수 없으면 한번 길어봤자. It. 그러니까 빵이 있네요. There is bread. Sleep. Okay, sleep이 이런 뜻일 때는 무슨 시고? 하다시. 이런 뜻일 때는 하다시. 맞나요? 이렇게 저로 올리나요? 묻고 답하는 거? 그쵸? 아, 예. 무엇을 원하니? 잠을 원합니다. 그럼 무슨 시예요? 이 뜻일 땐? 에람시. Sleep. Steak. Do you like steak? I like steak. Okay. Cheese. 무슨 시죠?
셀수 없어요. 그러니까 자르면 자르는 대로 횟수가 바뀌기 때문에. 그러니까 치즈는 뭘로 만들죠? What is cheese made of? What is cheese made from? 뭐지? 치즈 재료가 뭘까? 우유인가? 그렇죠, 우유예요. 그러니까 우유에서 단백질 성분만을 남겨둔 게 치즈고요. 지방 성분만을 남겨둔 건 뭘까요? 버터가 되는 거예요. 맞습니까? 그 다음에 또 우유를 발효시키면 뭐가 되죠? 예? 우유를 발효시키면. 그게 뭔데요? 발효가 몰라? 김치도 발효시킨다고 그러잖아. 예? 좋은 이렇게 미생물들이 몸에 좋은 성분을 막 만들어내는 걸 보고 발효라고 하고요. 요거트가 되겠죠. 알겠습니까? 네. 우유로 만드는 게 맞네요. 네, 다음 녀석 만나보겠습니다. Leave. Leave. 자, leave는 뜻이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어. 무슨 시죠? 하다시. 오케이. 그래서 한번 읽어볼까요? Leave home. Leave home. 뜻은 집을 떠나. 집을 나서는 거. 됐습니까? 집을 떠나서, 집을 나서서 어디 가는 거. 그다음에 이것도 한번 읽어볼까요? Leave a note. Leave a note. 또는 뭐 이런 것도 있겠네. 예? 오케이. 뭘까 이거? message죠. message. 그래서 읽어볼까요? Leave a message. 뭔 뜻일까? 메시지를 남겨놓는 거겠죠. 메시지를 남겨놓으세요. Leave a message. 쪽지를 남겨두세요. Leave a note. 집을 나서다. Leave home. 얘는 떠나다라는 뜻이고요. 얘는 남겨두다라는 뜻이네요. 그래서 두 가지 뜻 중에 뭐로 쓰였는지 문장 속에 들어가면 결정이 되겠죠. 네. At. 오케이. 8시에 8시 정각에 At 8 o'clock. At 8 o'clock.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언제. 그렇죠. When에 대한 대답 또는 정확한 시간을 물어보는 질문인 What time에 대한 대답. 오케이. 그 다음에 뭐 at은 이렇게도 쓰여. 읽어볼까. At his home. At his home. 내 뜻은 그의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렇죠. where에 대한 대답이고. at의 느낌은 손가락으로 뭔가 이렇게 하는 느낌이야. 그렇죠. 시계바늘로 이렇게 하는 거. 9시에 8시 이것도 at이고요. 손가락으로 저기 이런 것도 at이 하는 느낌이야. 앞제빗이라고 합니다. 앞에 붙여놓기 때문에. Go in. 네? 예? 공기 위에 충전기 있을 거네. 이거요? 선생님이 해줄게. 한번 읽어볼까요? 그 집 안으로 간다 이 뜻이겠죠. 그러니까 in the house는 여섯 가지 질문 중에 어디? 그러니까 이건 또 무슨 시예요? 앞제비 시. 앞에다 붙여놓는다고요. 오케이. 다 했네요. What time? 그렇죠. What time? What time? 가보니까 너 몇 시에 뭐 하냐고 묻고 답하고 뭐 이런 거 같은데 책 내용이 그럴 것 같지 않아? 그쵸? 몇 시에 일어나냐, 뭐 이런 거. 몇 시에 일어나냐?
몇 시에 자러 가냐 이런 거 아닐까? 책 내용이. 오케이, 수고했습니다. 네. 쓰기 시험 잘 치시고요. 네.